안녕하세요. 다대강보입니다. 오늘은 여기 배추밭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앞에 배추 심은 배추밭에 왔거든요. 배추가 잘 됐어요, 그래도. 벌레가 좀 먹긴 먹었는데, 배추가 잘 됐어요, 그래도. 배추. 크죠, 그래도. 알도 풍짐하고. 배추, 아, 잘 됐네요. 배추, 알, 자, 이렇게. 이 배추. 배추가 한요 정도 되고, 한 70포기 정도 될 거예요. 예, 한 70포기. 그리고 여기는 무. 예, 무. 무 심은 거거든요. 무를 이렇게. 무는 얼마 안 돼요. 예. 무도 조금, 무도 조금 싣고, 이렇게 무좀 보여드릴까? 네, 무. 그래서 무. 무하고, 이렇게 무. 무하고 배추, 한요 정도 돼요. 예. 네, 배추하고, 무하고. 무는, 이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배추하고. 야, 한 70포기 정도. 그 생각보다 알이 차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리비를 좀 구워서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가리비 구워서 먹을 거거든요. 가리비. 일단은 요거를 먼저 부쳐야 되는데 요걸 가운데에 넣어야 되나? 요거를 먼저 붙여야 되니까. 흙탕을 먼저 붙이고. 가위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네. 오늘은요, 자기가 설명 좀 해요. 오늘은 저희 가리비요. 예. 오늘은 가리비 좀 사왔어요. 이렇게 가리비 두 박스. 예. 가리비 좀 구워 먹으려고 가리비 좀 사왔어요. 그리고 가리비 좀 먹다가 이제 장인라면이라고 요거, 예, 장인라면. 라면 좀또 끓여 먹으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구워볼까? 오늘은 잘필 거야. 불 화력이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야, 응? 이거 다 되는 잘 돼. 오늘 물좀 하력이 좋아. 잘 피웠어. 내가 지금 무릎이 두꺼울 정도면 우리 하력이 엄청 좋은 하력은 거거든. 좋은데 이거 되겠네. 됐지? 금방 막 금방 올라오잖아. 하력이 하력이 좋으니까. 하나 익은 거 같은데 초장 자기 덜어야 되는데. 나 덜었는데. 아, 덜었어. 내가 자기 하나 줘볼까? 아니, 자기 한번 먼저 한번 먹어. 내가 먼저? 응.
그것도 그렇고. 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 조금 더 익었다, 근데. 맛있다. 지금 먹어도 되겠다. 먹어도 되겠어. 내가 먹을게. 와, 맛있네. 뜨거울 텐데, 저기. 잠깐만 줄까? 조장 듬뿍 해가지고. 아, 뜨거워. 어때? 가격이 큰 게 아니겠죠? 이것도 맛이 괜찮네. 괜찮지? 내가 줄게. 빨리 먹어. 내가 사서 먹을게. 아우, 무릎이 뜨겁다. 와, 맛있네요. 와. 와, 와, 오, 뜨거워. 오, 뜨거워! 잠가봤네. 잠가볼까? 뜨거워. 잠가보다 먹는 거, 이거는. 젓가락 먹는 거 아니에요. 와, 잠가봤네. 와, 끝내준다. 괜찮지? 와, 조절 딱 찍어가지고. 아니, 많지? 근데, 이거 앞에서 갈비하고 소금이 끓일 때, 그게 오리지널이다. 근데 그건 엄청 비싸잖아. 비싸지? 이것도 괜찮네. 일단 헷갈리다. 너무 많이 올리니까 먹고 나서 올리자. 어떤 게 이런 건지 몰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나는 불안해서 그래. 이게 꺼질까 봐. 불 안 꺼져. 하늘이 좋은데. 아, 좋은데 금방 꺼질까 봐. 불안해서. 어우, 뜨거워. 와. 진짜 맛있어요. 그만 먹어. 빨리 먹어. 좋다. 그 이거는. 크다. 그거 좋아. 눈 커서 맛있겠다. 빨리 먹어. 크다. 맛있다. 눈 커서 맛있게 보이고. 끝낸다. 와, 가득 끝내주네. 양도 푸짐하고. 와, 양이 많네. 아, 지금 물 끓여야 되나? 아니, 라면 또 먹으면서 하면 안 되나? 되지. 라면 물 끓여야겠다, 그러면. 야, 끓여. 라면 이거 볼까? 일단 물 얹어. 아, 물은 열심히.
그건 이따가. 나는 이따가 우선 나는 이거는 초기한 나는 축구 가리비 넣어야지. 안 넣나? 좀 이따가 넣어야지 끓일 때. 일단 먹고. 네, 좀 먹고. 가리비는 다 익었다 이제. 아니, 먹어. 오, 좋아. 이리 와. 집게가 있어야겠다. 시계가 편하네. 와, 뜨거라. 오, 뜨거라. 큰일이야, 숨겨. 자기야, 저 집게로 해. 어, 뜨거. 집게로 해, 숨겨. 자기 먹어. 맨날 먹잖아. 자기 하는 게 위험해서 쳐다보고 있어. 숨겨. 잘 자게. 어, 뜨거. 라면 또 먹으면 맛있겠구나. 와, 맛있네요. 아, 좀 더 이거 있어요. 맛있지. 가리비인데. 와, 양이 제법 많네. 자꾸 나오는 거. 자꾸 나오네. 가리비가 자꾸 나오네요. 가리비가 자꾸 나온다. 웃긴다. 양이 제법 많네. 자꾸 나오냐. 어. 빨리 먹어, 저기요. 아, 먹잖아. 가리비가 자꾸 나오네. 한 통이 엄청 많은데. 불이 조금 사그라들었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불 깨서 넣어, 여기. 어, 뜨거워. 아, 뜨거워. 왜 뜨거워. 아이고. 살살, 천천히 살살 자기야. 먹어, 안 먹어? 라면 놓으려고? 라면 넣고 좀 빼놓을게, 그럼. 여섯 개. 네, 한 다섯 개만 넣을게. 한 다섯 개. 김은 뜨겁다. 기면 안 되는구나. 뜨거워가지고.
아주 불 좋네. 아직은 괜찮아. 아직 좋네. 가게는 넓어. 라면에 넣을까? 물 끓는다. 끓나? 물 끓는다. 끓나 그러네. 이렇게 많이 넣자. 됐나? 된다네. 또 줘. 그러면 더 맛있지. 좀 더 있다. 이거 있다 이제. 아니, 여기 가면 있다는 거고 어지간히 하면 되죠.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있다. 됐다. 이제 이거 익혀야 돼. 아따. 아하. 골랐습니다. 잘 골랐을 때 생각합니다. 안 익었어. 좀 더 익어야 되겠어. 아, 뚜껑을 빼놔야겠다. 맞네. 뚜껑을 따르면 편하겠네. 뚜껑을 따야겠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야. 어? 어디 가서 그럼 뚜껑만 있잖아, 자기야. 다 있지. 다 있는 거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한쪽만 있잖아. 아니면 한쪽밖에 없잖아. 그래, 바람이 안 불어서 다행이네. 너무 다 됐다. 그냥 소량 조금만 더 넣어. 가리비도 많이 먹으면 또 배불리. 배불려? 잔 소상은 됐다. 소량 좋아하지? 됐어. 그래서 자기 먹었나? 이 생각은 내가 먹었지. 라면 넣을까? 어, 왜 넣을까? 너무 민다. 이거 뜯어. 숯불 좀 넣고 물에 딱 맞네. 물 딱 맞네? 잘했네. 이거 또 삼겹살. 딱 된 거야. 자기 말이 보이니까. 자기 말이 라면법이니까. 라면법이요? 라면법. 라면 물이 맞다 했으니까 라면법이지. 우리 할애기 조금 줄었네. 나 라면 먹으면 딱 됐네. 가리비 요거까지 먹으면 되겠다, 자기야. 불도 딱 됐다. 전 남는 거는 나중에 먹고. 나중에 먹으면 되겠다. 라면 여기다 얹어놓으면 먹으면 되겠다. 어, 그럼 되겠다. 라면 여기 얹으면 되겠다. 자기 빨리 먹어, 가리비. 응. 네. 먹어. 먹어. 라면 다 됐나?
아, 가지 걸 덜어 놓으려고. 바로 안 먹고. 먹고. 오, 라면 끈다. 다 되는 거 아닌데? 진짜 맛있겠다. 응, 잘 참해. 가래도 물려서 먹고. 응? 가래도 배불려서 먹고. 배불려? 실컷 먹어라. 잘 실컷 먹어라. 응. 어. 자, 실컷 잡으시오. 맘만 좋은데? 응. 실컷 잡으시오. 아, 끝내주는데? 라면 잘 익다. 라면 다 됐네. 가래비 치우고 그랬다가 넣어서 라면 넣는 거. 가래비 다 익었어. 가래비 넣어서 넣고 먹으면 돼. 자. 자, 라면이 다 됐습니다. 넣어서 넣고 먹으면 돼. 아, 라면 끝내주네. 라면 그래 거의 있지. 응. 가래비주도 먹어보고. 김치도 여기. 응. 라면 그래 가면서 가래비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응. 또 먹어. 응. 응. 어. 어, 뜨거. 와, 뜨거. 자기야, 또 먹어. 아우, 뜨거. 오, 몸에 뜨거운 거, 몸에! 큰일이야, 조심하고. 어, 어, 뜨거. 가래비 애 안에 들었어. 응, 응. 자. 오, 어, 뜨거. 와, 가래비 라면. 가래비 안에 가래비 들어가지고. 와, 끝내주네요. 이게 장인 라면이거든요. 오, 맛있는데? 응, 맛있지. 국물 괜찮다. 아니, 가래비 넣어서 그래. 맛있다. 물이 한강이야, 한강. 아까 맨 처음에 내가 그 물이 맛은 맞는 물이? 응. 한강이잖아. 그러니까 전동기는 라면법이 되니까. 물이 한강이잖아. 어우, 맛있다. 그거 김치 그 그릇 그릇이 없네. 괜찮아, 그냥 먹으면 돼. 거기다. 여기다 먹으면 돼. 여기다 김치 좀 줄게. 좀 더 줄게. 됐어. 와, 라면 맛 끝내주네요. 3만 다행이다, 불이. 자기야, 어? 불이 3만 다행이야. 안 꺼져가지고. 안 꺼져가지고. 은근히 걱정했네. 날이 흐린다, 자기야. 날이 흐린다. 아우, 오전에 하고. 어, 아까 뭐 12시, 9시, 11시, 1시, 그때 1시 넘어서는 날씨가 엄청 좋던데. 저녁에 자고 오니까. 흐리네. 날이 흐리네. 라면 자체도 맛있고, 가래비, 국물하고 가래비 넣으니까 더 맛있네. 더 맛있네. 와, 끝내주네. 가래비, 가래비, 국물을 넣으니까. 오, 좋아. 가래비가 이제 익었지.
좀 빼내야지. 타겠다. 어우, 뜨겁다. 좋지, 군불. 안 매워. 자기 말대로 생각해도 그렇게 안 맵네. 아우, 나 맛있다. 국물이 괜찮네. 국물이 자기 아니 라면 잘 끓이겠다 보니 괜찮네. 이름이 뭐야? 무슨 라면이야? 장인 라면. 자기는 라면도 잘 먹어. 장인. 원 플러스 원. 오늘 그 마트 가니까는 라면이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장인 라면이.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그리고 라면도 안 먹으면 라면이고 해가지고 사왔어요. 라면 더 먹어. 난 안 먹어. 배불러. 아, 배불러? 잔뜩 먹었어. 자기 다 먹어 자신 있나? 라면 다 먹었어. 가리비 먹어야지. 가리비 좀 먹어. 난 이제 다 먹었어. 가리비 안 먹어? 가리비 먹어. 아, 그럼 이거 치울까 자기야? 냄비에. 나중에 치워. 어. 냄비. 아니 나중에 치워. 나도 놔둬 그냥. 놔둬 돼. 아니 가리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으면 돼. 이 상태로. 놔둬. 가리비 구워야지. 남은. 아니. 이것만 먹는다고. 아 또 하나. 아 또 숨었다. 잘 먹었다. 라면 잘 샀네. 잘 샀지. 아우 뜨거. 날 빨리 가. 난 됐어. 안 먹어. 하나 쓰면 정 없으면 하나만 더 써. 어, 이건 뚜껑이 안 떨어진다. 잘 구워졌지. 완전 구워졌는데. 완전 구워졌다. 난 됐어. 다 먹어. 한 번에 먹어야겠다. 완전 구워졌다. 너무 빨리 너무 구워졌다. 진짜 구웠었어. 아, 짜짜. 아, 뜨거워서 못 꺼내겠다, 이거. 여기까지만. 켜갖고 해. 아우 뜨거워. 우와. 됐다.
돈은 안 벌어져. 우리 못 살릴 거 걱정해도 되네. 딱 됐어, 뭐. 세계가 그냥 바뀐 게 있어. 됐어요. 자, 마지막 가리비입니다. 좀 바삭거려, 근데. 맛있네, 그죠? 가리비 시큼 먹었네. 아, 맛이 잘 먹었네요. 아, 잘 먹었다. 다 먹었다. 다 하고. 아직 안 먹었네. 물 먹고. 이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